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싸임의 쌤 홍원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12년 특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섹션으로 연고전, 고연전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연대 이 지원자 수랑 가지고 학년별, 학기별 지원에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주요 학과 기준으로 지원자 수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육과정 12년 특례 연고전, 고연전입니다. 주요 학과 지원자 수입니다. 네, 먼저 중어중문학과입니다. 중어중문학과는 한때 인기가 있었어요. 작년도 2021학년 9월 학기까지는 고대나 연대다 50명대였습니다. 그러나 3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고대와 연대의 흐름이 같은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원자 수가 고대 지원자는 그대로 연대를 지원하고 있다. 연대 지원자는 그대로 고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영어영문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영문학과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연세대 큰 차이 없고요. 고대는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어중문도 고대가 다소 많고 영어영문도 다소 많습니다. 약간씩 고대가 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문과에서 경영 경제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학과가 심리학과입니다. 최근에 뭐 인지심리학이라든지 또 사회심리학 그리고 또 산업심리 또 교육심리 다양한 쪽에 그 심리학의 응용 분야가 워낙 많고 심리학과 경제학의 만남을 통해서 행동경제학 너지 이론이죠. 이와 같은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서 심리학과의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연대는 한 명이 늘었어요. 근데 고대는 의외로 2022학년 금년 3월 학기에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의 인기가 굉장히 큰데 고대가 다소 줄은 부분 것은 오히려 좀 심리학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드디어 가장 인기 있는 학부죠. 경제학부입니다. 연세대는 경제학부고 그리고 고대는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부는 연대는 16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고대는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대는 심리학과도 줄었고 경제학과도 줄었어요. 자, 통계학과입니다. 연세대는 응용통계학이고 고려대는 통계학입니다. 연세대는 상경계열에 들어가 있고 고대는 정경학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세대 17명 그대로고 고대는 12명에서 8명. 전반적으로 고대가 2021학년 9월 학기보다는 3월 학기에 지원자 수가 다소 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는 연세대 67명에서 60명으로 줄었고 55명에서 49명 고대 경영입니다. 그래서 연경과 고경은 다른 학과보다 그렇죠. 아주 많은 지원자가 지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경, 고경, 또 고경, 연경 둘 다 다 굉장히 인기 있는 학부인 만큼 지원자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는 역시 공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죠. 화생공입니다. 화학생명공학부 고대 25명에서 16명, 연대 28명. 고대가 줄었고 연대는 1명 늘어났습니다. 전전입니다. 전전, 전기전자죠. 전전 역시 연대는 늘었고 고대는 동일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연세대가 각 개별 학과 보면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총 정원으로 봤었을 때는 연대랑 고대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개별 학과 보면은 연대가 조금 더 지원자 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계공학과입니다. 자, 17명 그리고 13명입니다. 역시 연세대가 더 많은 지원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과학이고요. 컴퓨터과학 34명. 동일합니다. 연대 고대는 35명에서 28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컴퓨터학과가 요새 인기가 좋습니다. AI라든지 또 빅데이터 관련한 학문들에 대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과고 연세대는 고려대는 컴퓨터 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과 명칭이 약간씩 다른데 근데 이제 고대는 데이터과학과 10명을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45명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과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포함하면은 고대가 더 10명 이상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3월 학기 얼핏 보면은 28명 이고 연대 34명인데 데이터과학과 14명을 합치면 무려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는 컴퓨터학과와 더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다라는 부분과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언더우드학부 UD죠. UD 59명, 50명, 그리고 고대 53명, 44명. 사실은 UD라든지 국제학부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원래 일반 학생들 정원에 보면 UD가 고대 국제학부, 즉 쿠디스보다 훨씬 정원이 많죠. 근데 전교육과정 해외에 있어 지원자 수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징적인 거 있어요.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라는 게 신설됐죠. 그래서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에서는 17명이 별도로 지원했기 때문에 역시 전체 인원 따지면 무려 61명이 되겠죠. 그래서 61명이고 연세대는 UD 50명이기 때문에 역시 고대는 학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입니다. 미디어학부는 고대만 있습니다. 고대에는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디자인조형학부 이렇게 세 개 학부가 연세대에 없는 학부가 있죠. 미디어학부 말고 연세대는 별도로 물론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학과 명칭으로 존재합니다만은 고대 미디어학부는 학과를 넘어서 학부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44명, 55명. 즉 아까 일부 학과에서 고대가 몇 명씩 연대에 뒤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컴퓨터학과라든지 또 국제학부에서 글로벌 한국융합학부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연대를 앞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학부에서 무려 55명,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에서 28명, 디자인조형학부 무려 35명. 즉 고대만 있는 학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과에서는 연대에 몇 명씩 이렇게 뒤처지는 부분이 고대만의 그와 같은 학과들에 의해서 보충되어지다 보니까 고대와 연대의 거의 비슷한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연세대만 있는 학부가 있죠. 연세대만 있는 학부는 UD 부분 거에서 UD에 인문사회가 있고 LSBT라고 있습니다. Life Science Biotechnology 생명과학공학부인데 18명에서 12명 이건 연세대만 있고요. 하스와 ISED는 원칙적으로 송도 캠퍼스에서만 학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목 선택에 따라가지고 신촌 캠퍼스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송도 캠퍼스이기 때문에 22명 그리고 6명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전체가 UD를 포함해서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UIC인데 UIC의 과 같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죠? 사실은 9월 학기 대비 3월 학기 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예전에 갖는 국제학부의 위상과 인기에 비해서 최근에는 일반학과로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만 갖는 학부에서의 그와 같은 지원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금 전에 봤듯이 고려대만 갖는 학부에서는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의대과입니다. 의대는 사실은 전교육과정 해외 유수에서 정말 극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또 때로는 모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9월 학기에는 아예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3월 학기에는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는 35명이 지원했고 고려대 의과대학은 40명이 지원했습니다. 고대가 5명 정도 많은데 연대는 치대가 있고 약대가 있기 때문에 치대 약대에 또 많은 인원이 지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 별도로 113명이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대는 또 특히 의치대 부분 것이 강한 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인재학부라는 글로벌 인재학부가 유명해졌죠. 바로 엔젤리나 졸리의 아드님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지원자 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지원자 수는 고대와 연대, 특히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1승 1패였습니다. 2022년도 9월 학기 연세대 거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어느 대학에 이 승리를 거둘지 전교육과정 12년 등의 연고전, 고연전을 2편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 지원자 수에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일부 학과들 인기학과 위주로 봤는데 인기학과 위주로 봤었을 때 연대가 고대보다 다소 인원이 많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가 갖는 과 같은 특성 있는 학부들 미디어학부라든지 그리고 또 고려대 특히 이 디자인 조형학부 지금 최근에 이제 디자인 조형학부의 포트폴리오
지금 이제 그 준비가 한참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특성 있는 학부들은 다수의 아주 많은 인원이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연세대는 특히 의대, 치대, 약대 관련한 지원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글로벌 인재학부라는 특별한 학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정교육과정 12년 특례 연고전, 고연전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